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리노 영락교회로 집회 인도하러 가신 관계로 오늘은 제가 대신 말씀을 들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의 한 4개월 만인가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게 참 반갑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뭐 그런 의미에서 옆에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하기 싫은 거 우리 하기 싫은 거 그래도 주님의 평화 함께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 시원치 않으면 다시 한번 시킬 생각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마치고 나온 두 여자 집사님이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적어도 예배하는 동안 이 세상 근심 걱정 모두를 다 잊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 집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말합니다. 나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예배 시간이 좋은 이유는 내가 이 세상 속에 다시 나가서 힘을 얻고 그리고 능력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신앙인들은 이 두 여성, 이 두 집사님이 언급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모두 가지고 예배에 임하실 것입니다. 즉, 예배를 통하여 일상을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그 안식을 누리는 것, 아니면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충만하는 것. 뭐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배 형식이나 그 예배를 드리는 회중이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예배의 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모든 걱정이나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여건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개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이 국가 그리고 온 세계를 변화시켜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안에는 인간관계, 물질, 직장, 건강, 자녀의 문제와 같이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숨어 있습니다. 주로 외적인 요인들과 타인들의 변화를 간구하는 내용이 우리 예배의 주를 이루는데 정작 우리 자신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를 찾아보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반환하면 문제의 핵심은 나 자신이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이 예배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내 실수나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나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불합리한 그리고 또한 그런 모든 제도나 상황이 조금 바뀔 수만 있다면 내가 행복해지고 더군다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주도하지 않는지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당 저 뒤에 있는 문을 들어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배가 끝나면 다시 저 문으로 그대로 나갈 것이겠죠. 저 문을 나가면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하고 성령께서 가시적인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뭐 매번 드리는 주일 예배이고 별 특별한 변화, 별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나는 떠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주일 예배를 포함한 교회의 다양한 예식들, 뭐 세례식이나 성찬식, 뭐 안수식, 위임식 이런 예식들을 치르는 우리들이 한 번쯤은 가져봤을 질문입니다.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예배를 드리든 말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라는 그런 답이 나옵니다. 성전 미문으로 들어와서 예배하고 변하는커녕 마치 그 자리에서 한 바퀴 삥 돌고서 자신의 이전의 삶의 방식을 긍정하고 everything is fine 그런 생각을 굳히고 나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은 예배에 관하여 묻어진 인식과 태도는 무릇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이 가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예배자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은 변화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다른 사람들, 즉 그 옆에서 예배했던 세리, 더 넓게 보면 뭐 많은 부패한 정치인들, 탐욕스러운 기업인, 골치 아픈 직장 동료, 바가지 긁는 배우자, 말 안 듣는 자녀들, 심지어 교회에서 뒷담화 까는 교우들, 이 사람들이 먼저 변해야지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한 번쯤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주일이 돌아오면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의식이 아닌가요? 뭐 성경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세리가 그랬던 것처럼 주일 예배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은혜와 그리고 또한 감동의 장도 될 수 있다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파고들기에 앞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둘 다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이 두 인물 모두 다 모든 예배자들이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그 예배당 문으로 똑같은 문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런데 공통점은 여기까지이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왜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결과는 극과 즉 14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우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두 인물이 누군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세리, 공식적으로는 끝발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한 국세청 직원 정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는 뭐 FBI보다 더 무섭고도 막강한 기관이 바로 IRS, 국세청입니다. 그 악명 높았던 깽두목,
알카포네가 세웠던 그 악의 제국도 세무조사 한 방에 확 날아가서 버렸습니다. 이 정부 셧다운이 다행스럽게도 끝났지만 한동안 국세청 직원들이 이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국세청 직원들이 택스 리펀드만 열심히 해주고 이 셧다운 기간 동안에는 아예 세무조사를 손 놓고 있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세리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 국세청 직원들, 이 세무국 직원들에게 흡혈귀, 이 뱀파이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다닙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에서도 세금을 국민의 혈세라고 말하죠. 혈세. 특히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세리들이 미움을 샀던 주된 이유는 유대 지역을 지배했던 그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동족들의 세금을 거두면서 그 일부를 in my pocket, 유용했다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매국노, 도둑이라고 부르면서 상종하지 못할 분류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세리의 독특한 특징은 하나님 면전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 세리는 내가 이대로 살아선 안 되겠다. 내 삶이 좀 변해야겠다는 자각을 가지고 애타게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타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이다. 남들의 편협한 시각이나 욕설이 문제가 아니라 내 허물과 내 죄 때문에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자기 스스로 노력한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온전히 그를 주관하시고 변화시켜야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반면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을 살펴보면 너무 이 사람도 나름대로 끝발날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세리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신분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통달하였던 만큼 예배를 격식에 따라서 드립니다. 제대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는 요즘과는 다르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두 손을 살짝 벌리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을 뜬 채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것이었죠. 율법에 보면 세리가 일삼았던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리와 바리새인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신앙의 잣대인 율법을 스스로 부정하는가? 왜 하나님은 의인보다 죄인의 기도를 더 들어주시는가? 도대체 은혜의 예배,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 해답은 14절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예배자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합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난 한 주 동안 도둑질하거나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지어 바람피운 성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뭐 괜찮습니다. 우리끼리인데요. 뭐 없나요? 그렇다면 여기에 다 바리새인들만 모인 건 맞나요? 11조 생활,
뭐 많은 신앙인들이 규칙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옛날과는 다르게 금식 기도는 우리가 많이 안 하지만 가끔씩 굶식하면서 기도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대단할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내용도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상당히 형식적이고 앵무새와 같은 기도와 예배 행위인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동양에서는 전반적으로 겸손한 사람, 말마지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믿지만 서양 문화, 특히 미국에서는 적당히 교만해야 한다. 즉, 자기 자신을 쇼업하고 어필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속설이 존재하죠. 물론 동양인들은 겸손하고 서양인들은 교만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문화를 막론하고 사람이 진실되면, 사람이 겸손하면 그 어디에서나 인정을 받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런 진실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해줍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둘 다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를 가리키면서 겸손한 자라는 표현이 아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아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라는 표현, 즉 그 인간의 심성보다는 그 행동을 강조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성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인간은 다 교만합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대놓고 교만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근하게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가 더 사람들 열받게 만듭니다. 우리 선조 아담과 하와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듯이 인간의 죄성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잘났고 하나님은 필요가 없고 내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그런 생각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인간들이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정말 이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인간의 교만한 본성과 그리고 또한 마음에도 죄송합니다.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와 그리고 또한 행위로 나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고치는 것은 정말 힘들지만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차원에서 예배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다 자신이 한 행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을 했습니다. 나는 저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삼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예배 가운데,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드러내는 내용은 전무합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를 보면 주체는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겸손한 예배를 할 수 있는지 역설적으로 바리새인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나이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나이다. 비교, 그리고 비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마켓 가서 장 볼 때 사과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떤 게 더 좋나 비교하시죠. 인터넷상에서 쇼핑하면서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합니다.
심지어 선보기 전에 아니면 뭐 투표하기 전에 관심이 가는 대상을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심지어 이사가서 교회에 새롭게 정착하기 위해서 그 지역 교회들을 두루 탐방하면서 내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회는 어디일까를 그것을 놓고 우리는 비교하고 항상 따집니다. 모든 것이 다 비교의 대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최상과 최선을 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저울질합니다. 그렇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들에게 비교의 대상은 우리 앞뒤에 그리고 또한 좌위에 좌우에 앉은 교우가 결코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요. 찬양팀이나 성가대의 노래도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그리고 이웃교회 이것도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현대문화는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기분을 들었다 놨다 하죠. 뭐 TV 광고가 대부분 그런 원리에 입각합니다. 누구는 이번에 새 차를 뽑았는데 풀 옵션, 초호화 세단이더라. 와우. 아무개 여사는 핸드백을 맸는데 한정품이더라. 누구 아들은 이번에 탑스쿨에 들어갔더라. 등등 등등. 그러나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들은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속수무책이지만 콧대만 높아서 항상 남에게 상처만 주고 하나님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비로소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예배하러 모인 이 예배당은 남의 흠집이나 수치를 까발리는 곳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과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완전히 드러내고 고백하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의 원리는 바로 그 앞에 선 모든 잔란 인생들을 낮춰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인다는 그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나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리와 같이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우리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우리의 참된 모습, 즉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자아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순간부터 예배의 초점을 십자가에 맞추고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 중심에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으로 그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떠났을까요? 뭐 짐작하건대 성전 문에 들어갈 때 품었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성전을 나갔겠죠. 내 삶 속에서 아무것도 변할 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참 기쁘다. 나는 평화롭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예배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본인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지라도 그 마음은 자기 애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우상화하고 숭배하였는데 혹시 이것이 우리 현대 신앙인의, 우리 현대 예배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를 정의하는 두 개의 단어는 종교이자 관계입니다. 종교가 기독교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라면 관계는 기독교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혹자는 형식보다는 본질이 더 중요한다고 말합니다. 껍데기보다는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죠. 근데 실제로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나은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와 관계,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극도의 어떤 신비주의나 아니면 형식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예배는 표면적으로 하나의 종교적 행위인과 동시에 이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내면이 그가 본질적으로 공의롭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예배, 즉 하나님과의 그의 관계가 righteous, right, 즉 올바르고 바로 섰다, 건강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saint, 영어에서 말하는 성자, 뭐 성도로 불리우는 이유는 우리 예배자의 속성,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 거룩하거나 공의로운 것이 결코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right하게, righteous하게 바로 잡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반복적이고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조금씩 알게 모르게 올바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세리의 정확한 심정을 그 누구도 알 수도 없고 뭐 그의 언행이나 일상이 크게 변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어떠한지 바리새인과 같이 철저하게 자신의 의를 세우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귀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긴밀한 교제를 나누시고자 하였지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보다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이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통받고 시험에 빠진 형제자매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지만 우리는 그 손길을 외면하고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한다는 우월감에 빠졌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겸손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어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